아직도 나를 괴롭히고 내 몸에 일어났던 무서운 체험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매일 아침 6시쯤 되면 나에게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대체로 일어나기 20분에서 30분 전쯤 잠에서 깨어나려 뒤척이고 있으면 몸 위에 누군가가 올라타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머리로는 느껴지지만 몸으로는 확실하지 않았고 가위에 눌린 것처럼 몸도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귓가에 너는 내 여자야 라고 어쩐지 기분 나쁜 속삭임이 계속 울려 퍼지고 하반신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처음에는 그냥 기분 나쁜 꿈이네 라며 넘어가곤 했습니다. 점점 횟수가 늘어나고 한 주에도 서너 번씩 느껴지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잠에서 깨어나면 반드시 속옷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가위에 눌린 것처럼 내 자신은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는데 벗겨져 있었다니 마치 강간이라도 당한 것 같아 무척 기분이 나빴습니다. 이 현상은 언제나 잠에서 깨기 직전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 후 하루 종일 완전히 지쳐버립니다. 2개월가량 이 현상에 시달리자 체중은 빠지고 체력도 매우 떨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생리마저 멈춰버렸습니다. 그것도 세 달이나 연속으로요. 이상하다고 생각해 산부인과에 찾아가 진찰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의사는 임신 중이시네요 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했습니다.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그럴 리가 없어요 라고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틀림없는 임신의 징후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자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병원을 다녀온 후 서서히 배는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사실적인 임신 증후에 내가 모르는 사이 실제로 누군가에게 범해졌던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해봤지만 절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바짝 말라버린 몸과는 달리 배만 만삭처럼 부풀어오른 내 모습은 나에게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일을 그만두고 고향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임신으로 판정받은 지 10개월이 지나갈 무렵의 어느 날 갑자기 맹렬한 복통에 하루 종일 아파하다 하얀 액체를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자 한껏 부풀려 있던 배는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제 모습을 보고 걱정한 이모는 아는 무당에게 상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무당은 그건 바로 망령의 아이야! 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 무당의 말에 의하면 망령과 관계를 하면 임신했을 때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지만 정자가 없기 때문에 몸속에서 아이는 자라지 않는다고. 이런 이상한 체험과 미혼인데도 임신을 했다는 소문에 외출도 못하며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내가 귀신의 아이를 가졌었다니 너무 무섭고 소름이 돋네요.